여러분. 저는 지금 보라카에 도착했어요. 바로 앞에서 환전을 하고 이제 숙소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은 12시 정도 됐고요. 피곤해서 바로 숙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고고! 공항 환전소에 왔어요. 그냥 한국말 때려버리기. Yes. Thank you. 자, 이제 숙소로 출발. 저희는 이제 배 타러 갑니다. 아, 멀미 재심하게 했어. 이제 호텔로 갑니다. 약간 고급화된 투투기 같은 이거 타고 지금 갑니다. 도착. 너무 친절하시네요. Thank you. Bye bye. 오케이. 예스. 예스. 땡큐. 오, 시원하다. 오, 크다. 아, 이거 두 개. 트윈 베? 야, 트윈 베. 아, 나 트윈 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이제 숙소 잘 도착했고요. 방 구경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얼른 씻고 내일 아침에 조식도 먹어야 되고 호핑투어도 해야 돼서 저희는 이제 이만 쉬어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 하이,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조식 먹으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걸어서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는데. 10분. 10분? 아, 너무 밖에 너무 덥다.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 두보라. 예스. 코스트리. 스테이션 1? 노, 스테이션 1. 디몰? 디몰, 예스. 졸리비, 졸리비. 베스트 졸리비. 오케이? 날씨가 엄청 뜨거운데, 딱 그냥 동남아 느낌 나고 너무 좋네요. 와, 가는 길에 야자수 봐요. 너무 이쁘다. 두보라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호핑투어 갈 예정이고요. 네. 이제 저희 배 타러 갑니다.
마치 어릴 때. 보세요, 보세요. 예, 저는 열립니다. 나도 모자 하나 사야겠다. 아, 여기 타요? 이거 봐세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아, 물놀이 했더니 너무 배고프다. 여기 점심밥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발. 나가. 좋다 여기. 여기 약간 무슨 미끄럼 틀도 있네. 자, 지금 있는 이놈 환영이 다가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밥 먹고요. 너무 배고파요. 다 먹고 또 먹을 거예요. 커플들이 나한테 너무 젊어. 원래 이렇게 나는 젊지 않은데 그런. 등 같은 거 뒤에 언제 놔두셔도 되고요. 여기 안에 있는 물건. 형, 같이요? 아니요. 자, 사진 찍고 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머리 하트요. 하나, 둘, 셋. 하트 높게 들어오죠. 머리. 하트 잘. 오케이, 잘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형, 같이. 아, 그럴까요? 좋아.
너무 이쁘다. 아, 왜 너무 묶여있냐. 이뻐. 아. 마사지 받고 잘 나왔고요. 아, 누추한 몰골. 이 몰골로 배고파서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은 아이러브 BBQ라고 이제 되게 평점도 좋고 맛있다고 평가가 나 있는 음식점인데요. 가서 한번 맛있는 경험을 해볼게요. 화장 다 지워지고. 아, 마사지 평은 아, 마사지 여기는 제가 해주신 분은 뭐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조금 시원하진 않았어요. 약간 잠을 자기는 좋은 그런 마사지 강도였다? 그냥 말해서 세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셨어요. 어쨌든 마사지는 그저 그랬던 걸로 두 번은 안 갈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본 걸로 만족합니다. 일단은 지금 아이러브 BBQ 한번 가서 맛있는 경험 해볼게요. 출발 고고. 약간 야시장처럼 되어 있어요 가는 길에. 예, 디몰이야 여기. 아, 여기가 디몰이야? 네. 아. 이따가 망고스틴 사고 싶다. 이따 망고스틴 사갈래. 저희는 여기 왔어요. 바베큐도 줄러 만지고, 그리고 다른 데는 너무 비싸서 비싸게 먹을 바에는 좀 시원한 데서 먹자. 그래서 여기 약간 그리스 음식 전문점인 것 같은데 이쪽에 들어와 봤어요. 뭐가 맛있는지 사실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메뉴판 보면서 this one 해가지고 시켰는데 맛있길 바라봅니다. 이게 칠리새우인데요. 이름은 감바스예요. 맛있을 것 같다. 새우가 되게 싫어요. 맛있죠? 이거 딱 밖에 이거 먹고 싶은 맛이야. 왼손 좀 괜찮았어.
갈릭 라이스. 빨리 맞다. 심슨은 갈릭인가? 맛있네. 맛있어? 이건 양갈비예요. 어쨌든 다 맞춰줘야지. 양갈비? 와 진짜 먹으려. 야전도 됐네요 여기. 약간 미디움 레어인데. 와 신기해. 냄새 풀었잖아요. 맛있다. 밥도 맛있다. 양갈비 위에 소스가 약간 짭조름이 되어 있어서 전혀 안 느끼해. 소금무추. 소금무추가. 어? 아, 뭔가 되게 신기해. 너무 먹은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많이 먹었어. 망고 흘러먹으면서 가자. 여러분 여기 진짜 추천이에요. 저희가 먹은 모든 음식들 100점 만점 중에 아니 10점 만점 중에 10점이야? 거의 10점이고요. 진짜 양갈비도 시키기 전에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시켜서 먹어보니까 전혀 비싼 게 아니고 한국 물가 생각하면 오히려 가성비 괜찮은 가성비가 괜찮은 음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저녁 식사가 됐습니다. 이제 디저트 먹으러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먹어. 이건 아이스. 아 그래? 아 어쨌든 맛있게 먹어보자. 여기 사진 찍게. 아? 배터리 이제 사망. 진짜? 사망 직전. 아 사망 직전 한 번. 완전 달고 맛. 여러분 저희는 지금 썸머플레이스를 가보려고 해요. 저녁도 든든히 먹었겠다. 이제 잠시 휴식을 취했으니까 이 밤을 또 한번 즐겨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가서 한번 분위기를 살펴볼게요. 같이 가시죠. Let's go. 500페소짜리 합쳐서 1000페소짜리 도장입니다. 사람 엄청 많네요.